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히말라야. 이곳에 8,000m가 넘는 14개의 산이 있다. 죽음의 산으로 악명 높은 K2. 산악인들에게 일생의 꿈인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까지. 히말라야 14전은 반세기 동안 생사를 건 인류의 도전이 계속됐던 곳이다. 아시아 최고의 암벽 등반가였던 고미인이 히말라야 14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06년 초우유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8,000m급 7개 봉우리에 오른 그녀의 꿈은 여성 최초의 14좌 완등이다. 전 세계의 14좌 완등자는 14명, 모두 남성 산악인들. 고미영이 여덟 번째 8,000m급 봉우리인 마칼루 정상 등반에 나섰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60일간의 대장정. 그 머나먼 여정이 시작된다. 정상 도착 10시 40분! 신들의 계곡 카트만두 분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산악인과 트레커들로 붐비는 히말라야의 관문이다. 카트만두 남동쪽에 위치한 바크타푸르는 중세 네팔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18세기 초에 세워진 마을과 왕궁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2009년 3월 19일 대원들은 나흘 동안 카트만두에 머물면서 등반 준비를 할 계획이다. 배추도 다듬으세요? 아, 그럼요. 저 김치 잘 담가요. 깍두기, 배추김치, 부추김치, 열무김치 더 다 잘 담을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산에만 다니니까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놀래요. 저 하는 거 보고. 원정 기간 동안 대원들의 입맛을 북돋을 김치는 네팔 현지에서 직접 담근다. 2009 마칼루 원정대는 고미영과 김재수 대장, 울산 지역 산악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합동 등반대다. 울산 산악인들의 마칼루 등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가을 울산 원정대는 7,200m 지점까지 올라갔지만 눈사태를 만나 등반을 중단해야 했다. 19년 전 대원들이 다시 모여 마칼루 원정에 나선 것이다. 동서로 약 800km에 이르는 네팔 히말라야. 서쪽엔 쿵부 히말라야와 두두코시강이, 동쪽으론 마칼루 산군을 끼고 흐르는 아룬강이 있다. 네팔 히말라야의 빙하에서 바로 난 강들은 남쪽으로 흘러 인도의 겐지즈강과 만나게 된다. 아룬강이 흐르는 계곡에 자리한 툼링타르. 마칼루 원정대 캐러반이 시작되는 곳이다. 원정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세 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농사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현지인들은 원정대가 찾아오는 걸 반긴다. 계곡으로 가면 이거 산으로 가는 건데 그 많이 돌잖아요. 근데 계곡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리로 가고 있잖아. 예, 지금 이제 지금 이 길로 가면 되는데. 툼링타르를 출발해 마칼루 하이 베이스 캠프까지 9일간의 캐러반 일정. 이때까지만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캐러반에 동원되는 포터들의 일당은 500 네팔루피, 우리 돈 7,500원이다.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30kg의 짐을 짓다. 에베레스트 지역은 캐러반 시작점인 루크라가 해발 2,800m지만 마칼로의 캐러반 시작점인 툼닝타르는 41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일 수밖에 없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기리야. 작은 고기를 뜻하는 네팔어 네오랄리.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도 북부 지역과 향신료 교역을 해왔다.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알라인지라는 향신료. 호랑이끼를 만드는 거다. 이상한데? 아니. 최종이? 아, 정글. 정글에서 나무 열매를 따서. 스몰 나무 있어요, 이렇게. 아, 정글에. 그거야, 이거 저 바카 있잖아, 바카. 마칼로 캐러반의 어려움은 툼닝타르에서 하이 베이스 캠프까지 5,000m 이상 고도차가 나는 것이다. 게다가 서서히 올라가며 고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경사가 급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서 통과해야 한다. 아까 그 동네 치칠라가 그냥 한 번에 보이잖아요. 원정대에게도 힘든 캐러반이라 이곳을 찾는 트레커들도 드물다. 와. 우리 이상우 대장님 이제 한번 오셨죠? 마카로. 아. 저 마카로 쪽이 지금 어느 쪽이에요? 저 오른쪽에 저기 세모 그거죠. 오른쪽에 있는 산이 마카로인데 네. 우리가 19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우기철이라 가지고 네. 여기서는 산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 지금 그림만 봐도 저 산을 오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일 건데. 멀다. 110km잖아요. 우리 툼닝타르에서 뭐 항상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이 등반을 위해서 좀 약간은 그런 설레임, 기대 반, 설레임 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맞은편으로 보이는 세두와는 오늘 원정대가 출발한 룸 마을과 비슷한 높이지만 마칼로 캐러반의 첫 번째 난 코스다. 세두와 마을은 과거 네팔 마오이스트들의 유명한 근거지였다.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을 이용해 정부와 게릴라전을 펼친 것이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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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1560m의 눈에서 아룬강까지의 고도차는 1000m. 다시 1000m의 고도를 올려야 세두와에 도착할 수 있다. 여행 기도. 아룬강 다리에 카타를 묶고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두 사람. 이렇게 어린애들이 또 이렇게 짐을 지고 왔어. 13살, 에이. 10살 형제 포터. 형제? 30kg의 짐을 메고 여기까지 왔다. 와, 이거 메고 왔어?
오,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나 이거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오케이, 레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와, 마시 잠아. 야니. 어? 아니, 이게 굉장히 흔들흔들 하는데? 와. 저 그냥 등반 열심히 할게요.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는 아이들. 짐길에 만난 날 한리가 돌더서 기질 쓰는 내일에 좁은 낮에 썰어서 돌아간 벨치를 대로 노조르는 타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기 아룬강에서 지금 피어오르는 그 우내하고 그 히말라야 상군에서 내려온 그 창광기하고 만나서 경치가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언제나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행복한 마을이란 뜻의 타쉬가우는 티베트인들의 거주지로 마칼로 지역에서 사람이 사는 마지막 마을이다. 여기서부터 고소 적응력이 뛰어난 고산 포터들로 교체된다. 눈 쌓인 고갯길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고글과 장갑, 양말, 신발이 지급된다. 가시가 오늘 출발하자마자 진눈깨비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해발 2100m의 타쉬가운에서 3760m의 카우마로 가는 길.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갯길이 시작된다. 마칼로의 고개들은 산처럼 높고 거대하다. Very good, very good. Compared to yesterday, the weather the last days, it is, yeah. Beautiful. Yeah, it gives you so much power when the weather is like this. So good condition. Yeah. 근데 우리는 와. 앞쪽으로 보이는 곳에서 등반하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 들어가서 뒤쪽으로 등반. 그럼 앞쪽에서 보이는 게 서벽 쪽인가? 아니요. 어렵다는. 아니. 아. 지금 저 위에는요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약간 서련이 흩날리고 있어요. 캐러반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처음으로 마칼로가 보인다. 마칼로를 보자 하루라도 빨리 오르고 싶은 곰이여. 그녀의 마음은 벌써 마칼로에 가 있다. 카우마에서 십툰라로 가는 길은 마칼로 캐러반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간이다. 공기가 평지의 60%밖에 되지 않는 해발 4,000m. 낮은 계곡과 높은 고개를 오르내리느라 체력이 소진된 대원들이 고산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지점이다.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오, 장난이 아닌데? 바로 옆은 70도 가까운 눈 덮인 바윗길이다. 구름 위의 세상, 하늘과 가까운 땅 히말라야. 저 정도 바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저렇게 바람이 많이 날리면은 저기가 제일 높은 봉우를 수 있거든요. 고미영은 마칼로 등반을 마치고 곧바로 캉첸준가에 오른 다음 6월에는 다올라기리와 난가 파르바트까지 히말라야 8,000m급 4개봉 연속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안에 히말라야 14좌 모두 완등하겠다는 것이다.
캐러반 행렬이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거대한 계곡. 짚튼 라는 1921년 이 지역을 탐사했던 영국의 전설적인 산악인 에릭 짚튼의 이름을 따왔다. 라는 셰르파족의 말로 고개라는 뜻이다. 짚튼라를 오르면 아직도 지구 위에는 미답의 땅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떠올리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에릭 짚튼의 말을 떠올린다. 힘들면 내가 앞에 가고 어? 바깥 갑시다. 에? 자, 그 잠깐 서요. 서로 바깥 갑니다. 괜찮은데요? 갑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갈까 봐. 고미영에게 산은 언제나 가슴 뛰는 미답의 땅이다. 마침내 해발 4,170m, 짚튼라에 도착했다. 보이는 것은 온통 푸른 하늘과 흰 설산뿐이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히말라야는 인간이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신들의 영역이었다. 인류의 발길을 허락한 뒤에도 이곳은 여전히 생사를 건 동경의 대상이다. 1992년 네팔의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칼루는 이곳을 흐르는 바룬강의 이름을 더해 마칼루 바룬 국립공원으로 불린다. 캐러반 9일째 셰르파와 포터들이 먼저 도착해 있다. 이번 원정대에서 요리를 책임지고 있는 덴지 씨는 20년 동안 한국 원정대 요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꼭 대장을 하려면 한 몇 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3년, 5년 되면 안에 꼭 대장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팀 중에 셰파 뭐 멤버 주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맡은 일이 다 각기 나눠져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본부 텐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뒤처진 배원들 때문이다. 천천히 오기 바란다 봐. 그 아마 내일 여기서 저 두대원하고 뭐 텐트 한동 쳐가지고 하루 좀 더 쉬어가지고 올려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예, 뭐 아무래도 그 상황은 분명히 맞고요. 저는 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 좀 제가 좀 나갔다 와야 되겠어요. 고산병에 걸린 대원들 때문에 캐러반 일정이 나흘이나 지체되고 있었다. 등반을 시작하기도 전에 캐러반이 늦어지는 건 좋지 않은 상황. 5월 말이면 몬순도 닥칠 것이다. 강첸중가와 다올라길에 낭가파르바트 연속 등반과 14좌 완등을 앞둔 고미영에겐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날들이다.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김재수 대장이다. 아니, 오늘까지 우리가 9일 왔잖아요. 사실 9일이면 벌써 베이스캠프 도착할 때인데 내일 제 생각은 베이스캠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예. 또 내일 고도를 약 900m 정도 올려야 되고 또 지금 3,900m에서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거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꾸 시간은 가고 있고 그렇죠. 빨리 베이스캠프 가서 등반을 하고 싶은데 결국 한참 뒤처진 대원들을 데리러 가기로 했다. 100.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직 멀어서 우리 오르막치는 걸 아직 안 왔다고. 고산병에 걸린 두 대원. 8,000m를 오르내리는 산악인들에게도 고산병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지체된 일정 때문에 속상해했던 고미영도 무사히 도착한 대원들을 보자 금세 마음이 풀린다.
다시 뵙게 돼서 방우야. 좀 어떤 날? 아, 오늘 최고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눈물 날라 아직. 아까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최고 힘든 날이었죠. 동반된 날도. 동반된 날. 자, 땀을 마시고 태어나서 최고 힘든 날이었어요? 텐트 준비 다 됐으니까. 어제가 최고 힘들었는데 오늘 더 힘들었죠? 어제, 오늘이 더, 아니 오늘이 더 힘들었고요. 남자도 가끔 울게 해주세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밤이 되면 고산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하루가 길었을 두 사람. 평생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캐러반 이동이 시작된다. 고산병에 걸린 대원들은 원정에 짐이 될 수 없다며 결국 하산을 결심했다. 양내 카르카에서 탕마르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 마칼루의 남쪽 바룬 빙하로 접어든다. 빙하 위에 우뚝 솟은 마칼루 산군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고산을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천천히 걷는 것이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에서 몸을 빨리 움직이면 고산병에 걸리기 때문이다. 거대한 바른 빙하 위에 자리한 탕마르 베이스 캠프. 빙하가 녹기 전까지만 해도 마칼루 원정대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곳이다. 대부분의 포터들이 여기서 일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열흘 넘게 함께 지내온 포터들과 술 한 잔으로 환송회를 대신한다. 히말라야에서 포터와 셰르파 없이 등반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자이 허서! 자이 허서! 파리! I never had this experience before. And like I said before, it is was very interesting to tonight, not to say to join you, but to watch you all the way up to here and so far. And this is the first time we watched a kind of expedition like this. Yeah, so this was really exciting for us. 탕마르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 원정대의 마칼루 등반 기지가 된 하이 베이스 캠프로 향한다. 탕마르에서 하이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끝없이 펼쳐진 빙하의 너덜지대를 지나야 한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저 산군이 로체 산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죠. 저기 로체샤리고 그 바위가 그 바로 왼쪽에 뾰족한 거 있죠. 그게 로체 정상이에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 로체. 8,400m지만 로체 위성봉으로 간주돼 14좌에 포함되지 않은 로체 샤르도 보인다. 마칼루 남쪽에 자리한 바룬 빙하.
이곳은 원정대의 체력 소모가 극에 달하는 구간이다. 캐러반 과정에서 이미 지친 데다 너덜길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이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가려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 원정 대열에서 낙오되는 집중팔구 길을 잘못 들게 된다. 고산 등반 경험이 많은 대원들에게도 고산병이 찾아왔다. 담당 PD도 예외는 아니었다. 길고 긴 고통의 시간. 드디어 하이베이스 캠프가 나타났다. 마음은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다. 나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김민희는 안 옵니까? 예? 네? 온다고요? 혼자? 예? 네? 혼자 길 찾아옵니까? 캐러반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하이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세계 여성 최초의 14자 완등을 꿈꾸는 곰이여. 그러나 마칼루는 결코 쉽게 그 품을 내어주지 않는 산이다. 지상이 아닌 하늘과 가까웠다. 히말라야의 검은 신 마칼루는 그녀에게 어떤 길을 내어줄까? 정상 도착 10시 40분! 산에 오르기 전 대원들의 안전과 등반 성공을 비는 라마제를 준비한다. 마칼루의 신이 자신들을 받아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대원들. 까마귀 한 마리가 제단 위로 날아와 앉는다. 까마귀는 원정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길조다. 네, 등반의 성공은 건강하게 출발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곳에 있는 동안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등반을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칼루 산신께 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칼루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히말라야의 검은 귀신이라 불리는 마칼루는 히말라야 14좌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13개의 마칼루 등반 루트 중 북서릉 루트를 선택한 원정대. 먼저 하이베이스 캠프에서 해발 6000m까지 올라가 ABC 전진 캠프를 세우고 해발 6700m 지점에 캠프 1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고소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ABC 전진 캠프와 캠프 1을 세우고 나면 하이베이스 캠프로 하산했다가 다시 ABC 캠프 1을 거쳐 해발 7,350m의 캠프 2를 구축한다. 캠프 2와 캠프 3는 이 능선 너머에 있어 여기선 보이지 않는다. 정상에서 가까운 해발 7,600m에 캠프 3를 세우고 나면 최종적으로 마칼루 정상 공격에 나서게 된다. 정상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아침 7시, 영하 20도의 강풍까지 부는 베이스 캠프. 회원들이 하이베이스 캠프를 떠나 ABC 전진 캠프로 향한다. 첫 번째 난관은 거대한 세락지대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뾰족한 빙탑 사이를 지나야 한다. 마칼루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도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산이다. 베이스 캠프까지 오는 캐러반도 만만치 않았지만 등반 루트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눈에 미끄러져 발을 헛디디는 저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길.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온 신경이 곤두선다. ABC는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의 줄임말로 장비와 식량을 저장하는 전진 베이스 캠프를 뜻한다. 전진 캠프에 설치할 텐트와 장비가 담긴 무거운 배낭이 대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ABC 캠프를 설치할 캐빈 텐트가 되었습니다. 무게는 한 20k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진 캠프 구축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등반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모두 짊어지고 오르는 데다 서서히 높아지는 고도에 몸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루트를 개척하며 주요 지점마다 붉은 표식기를 꽂는다. 표식기는 캠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화이트아웃 같은 악천후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하이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ABC 전진 캠프에 도착했다. 가져온 짐을 모두 꺼내고 텐트를 설치하는 대원들. 고미영도 200m짜리 자일 한동을 메고 올라왔다. 우와, 야, 이거 완전 철인이네. 우와, 답답했네. 아, 이 정도 가지고. 9년 전에는 초우에서 내가 대장이지만은 픽스로프 두 개를 메고 ABC 올랐단 말이야? 예.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아유, 10년 동안 그동안 담배 피고 술 드시고 얼마나 몸을 많이 망가뜨리셨겠어요. 맞아, 맞아. 그거야. 예. 그전엔 참 많이도 뛰었는데 산을. 예. 이제는 안 되네. 마칼루 등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시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다. 어디로? 왜? 왜 넘기면 안 돼? 넘겨갖고 딱 해갖고 딱 맞춰갖고 자르면 되고.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좀 떨어지면은 저 앞에 보이는 데 보면은 크레바스가 하나 딱 나가 있잖아. 예, 예, 예. 크레바스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크레바스 그 위로 넘어간다고.
그 위로 넘어가 조금 더 가다 바로 눈앞에 캠프원 예정지가 보인다. 위에 큰 세락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눈으로 보기엔 가까워 보이지만 도처에 세락과 크레바스가 숨어있는 멀고 위험한 길이다.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하이베이스 캠프. 전진 캠프 구축이 끝나면 대원들은 다시 하이베이스 캠프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게 된다. 하이베이스 캠프에 인도 방글라데시 합동 등반대가 도착했다. 아직 8,000m급 등정자가 없는 방글라데시. 8,000m급 등정자를 배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원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인도 산악인들이 합류해 꾸려진 등반대다. 이들은 이미 고미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She's now doing 8,000 meters at the hour. Yeah, yeah. Now, before the 7. Yes. Now 8. Yeah. Yes. Yeah. I wish the Korean team all success with the Indian team as well. Victory with us. 마칼루 상공에 뜬 커다란 소용돌이 구름. 제트기류에 의한 것이다. 눈보라와 강풍을 동반하는 제트기류는 등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다. 캠프 원으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서두르는 대원들. 여기서부터는 고산 등반용 삼중화를 착용해야 한다. 내피와 외피, 스패치가 세 겹으로 돼 있어 동상을 방지해주는 특수 등산화다. 사실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원까지는 고도가 1,100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올라가면 몇몇 대원들은 좀 고소 증세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BC 전진 캠프 설치 후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 이미 1차 고소 적응을 마친 대원들. 이제 해발 6,700m에 캠프 1을 구축하며 2차 고소 적응과 루트 개척을 마칠 계획이다. 아이젠조차 박히지 않는 단단한 청비. 에이비씨에서 캠프 1 구간은 청빙의 단단한 얼음 덩어리와 만년설과 빙하가 설원을 이룬 너른 플라토 지대가 펼쳐진다. 마칼루의 거센 바람은 쉽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을 기세다. 빙하가 갈라져 생긴 틈, 크레바스. 눈에 덮여 입구가 보이지 않는 히든 크레바스는 더욱 위험하다. 담당 피리도 조심스럽게 크레바스를 건넌다. 크레바스가 두려운 것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되겠다. 더 신중하게 이제 등반을 해야죠. 히말라야에서는 언제든 극한 상황과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한다. 원정대가 오르고 있는 북서릉 루트는 1955년 프랑스 원정대가 올라갔던 마칼루 초등 루트. 리오넬 테리가 이끄는 프랑스 원정대는
대원 전원이 등정에 성공하는 사상 초유의 기록도 세웠다. 에이비씨 전진 캠프를 출발한 지 8시간 만에 캠프 1에 도착했다. 캠프 1 구축이 끝나고 나면 고소 적응을 위해 휴식을 취한다. 물을 끓일 아이스 블록도 만들어 놓는다. 혈액 속의 산소 포화량을 체크하는 김재수 대장. 74. 74에. 15. 산소가 적은 고산에서 몸의 적응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히말라야 등반은 고산 적응력과 등반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날씨가 관건이다. 마칼루 등반의 성공 여부도 바람에 달려있다. 강풍이 잦아들게 기다리는 대원들. 바람도 잦아들 기미도 없고 밤도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쇠파들 데리고 일단 레이스로 철수하겠습니다. 이상 결국 하이 베이스 캠프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제리파의 리더 파상이 하산해야 하는 상황. 8000m 급봉우리 7개를 오른 만큼 등반 경험이 많은 그가 고산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캠프 2와 캠프 3를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제리파 리더의 갑작스런 부진은 원정대에게 큰 부담이다. Coming back. No good. 다시 가. 오케이. 다리 왜 떡나? 소리, 빅빅 소리. 다리 왜 떡나? 제리파 리더의 하산. 잦아들지 않는 바람. 베이스 캠프에 앉아 마칼루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착잡하다. 저희 이제 사다셀파가 또 목이 많이 아파서 또 하산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캠프 간의 그런 루트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이렇게 경험이 많은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주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1차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원정대가 캐러반을 떠나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오늘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D-Day가 잡혔는데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겁니다. 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윤치원 대원이 특식을 준비했다.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 산악인들에겐 잘 먹는 것도 등반의 중요한 기술이다. 다시 캠프 1까지 올라간 다음 악마의 고개 마칼루 라를 넘어 캠프 2로 향한다. 이제 등반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는 일은 없다.
오직 정상을 향해 오를 뿐이다. 한 번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악마의 거문이. 끝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크레바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산소량이 평지의 40%밖에 되지 않는 해발 7,000m.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된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60~70도의 가파른 설벽을 올라가야 한다. 아, 지금 캠프 1에서 캠프 2, 오늘 7,350m 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초입 부분이고요.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암벽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많이 힘들겠죠. 빙벽, 설벽, 암벽이 혼합된 경사면을 지나 마칼로 라를 넘어야 캠프 2에 도착하게 된다. 설벽을 지나자 다시 암벽 구간이 시작된다. 더 이상 등반이 불가능해진 담당 PD가 대원들에게 카메라를 넘겼다. 눈높이에서 마주 보이는 에베레스트와 로체 샤르. 대원들은 마칼로의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다. 마칼로는 등정 성공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에베레스트가 50%인데 비하면 낮은 성공률이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절을 완등했던 라이놀트 메스너는 네 번의 도전 끝에 마칼로 정상에 올랐고, 에베레스트를 초등한 힐러리는 정상을 100m 앞두고 등반을 포기했던 마칼로. 지금도 마칼로는 히말라야의 8000m급 14좌 중 등반이 쉽지 않은 산으로 꼽힌다. 해발 7,200m 지점. 마칼로 라를 넘기 위한 마지막 암벽 구간이다. 누가 투수리 씹댔노? 응? 누가 투수리 씹댔노? 어이. 마칼로 라를 넘어서자 풍설이 날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등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원들 모두 악마의 고개 마칼로 라를 무사히 넘어왔기 때문이다. 하나 둘 캠프 2로 들어오는 대원들. 세 명의 셰르파와 전 대원이 캠프 2에 도착했다. 책망 듣고 좀 주세요. 책망까지는 필요 없어. 20년간 고산 등반을 해온 김재수 대장에게도 오늘은 힘든 날이다. 인사 좀 잘 부탁.
이날 캠프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은 맑지만 마칼루 정상의 구름이 심상치 않다. 캠프2에서 해발 7,600m 지점의 캠프3로 향한다. 캠프3는 정상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구축한다. 밤이나 새벽에 정상을 오르고 나면 하산할 때 이미 해가 지기 때문이다. 깊은 밤, 정상 공격을 준비하는 대원대. 지금이 4월 30일 밤 10시 32분입니다. 이제 마칼루 정상을 향해서 조금 있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약 1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상까지는. 어둠을 뚫고 정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마시고 밥도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든 마칼루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밤 10시 반에 캠프3를 출발했는데 어느새 날이 밝았다. 해발 8,000m 지점 정상까지는 463m가 남았다. 대원들 앞에 나타난 히든 크레바스. 자일의 몸을 묶은 치링 셰르파가 선등에 나섰다. 모두를 가슴 졸이게 하는 조마조마한 순간. 고미영도 조심스럽게 히든 크레바스를 건넌다. 8,000m가 넘어서면 산소량은 평지의 30%로 떨어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대원들. 하이 베이스 캠프엔 긴장이 흐른다. 19년 만에 마칼루를 다시 찾은 이상호 대장. 그의 마음은 이미 대원들과 함께 마칼루를 오르고 있다. 이 거대한 암봉 능선을 지나야 마칼루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급경사의 만년설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마칼루 정상.
강현용 대원과 치링 셰르파가 마칼루 정상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뒤를 소니아 셰르파가 올라가고 있다. 선등 대원과 셰르파의 뒤를 따라 대원들이 차례로 마칼루 정상을 향해 오른다. 이제 몇 발자국만 오르면 마칼루 정상에 오르게 된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에 오르는 고미요. 카트만두를 출발한 지 44일째 되는 날, 마침내 마칼루 정상에 올랐다. 현지 시간 밤 11시 25분 출발! 밤 11시 25분 출발! 정상 10시 40분 도착! 11시간 걸렸어. 강현용 씨, 윤치원 씨, 4명! 강연용! 지금 손이 너무 시려우니까 끊어야겠어. 8000m 히말라야 8000m 14좌 완등을 위한 고미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화이팅! 자신의 8번째 산인 마칼루 등정에 성공한 고미영. 그녀의 다음 산은 세계 3위봉인 강첸춘가였다. 예, 오늘이 5월 7일? 응? 아, 5월 6일이네요. 지금 바로 헬리콥터에서 이제 이곳 한자준가 베이스캠프에 내렸는데요. 이미 마칼루에서 완벽하게 고소 적응이 된 상태. 마칼루를 등정한 지 17일 만인 2009년 5월 18일. 고미영이 칸첸춘가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칸첸춘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6월 9일에는 나올라길이 무산소 등정에 성공. 세계 최초로 한 시즌 3개봉 연속 등정 기록을 세웠다. 히말라야 14좌 중 10개를 오른 고미영에게 남은 산은 맨. 그녀는 지금 난가 파르바트를 향하고 있다. 여성 최초의 14좌 완등을 향한 고미영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